자, 스타크래프트2 프로토스의 꽃이죠. 엄마배 5선. 우선 이거 하나만 뽑게 되면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 모선을 뽑기 위해서는 연결체, 즉 넥서스에서 모선을 뽑아야 되는데 테크트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 간문을 지어주고 함대 신호석까지 올려줘야지만 연결체에서 모선을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. 동시에 한 마리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. 또 모선은 이제 은폐 기능이 있어서 자기 유닛의 은폐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자기 건물까지도 은폐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모선의 기능 중 하나인 그 전작에서는 그 뭐였죠? 리콜 기능에서 아비턴에 리콜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 병력을 리콜을 할 수가 있어요. 범위가 대단하죠. 그래서 리콜을 하게 된다라면은 유지를 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모선에서 또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용돌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걸 소용돌이를 이렇게 딱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병력이 가까이 가게 되면은 빨려 들어갑니다. 공중 니즈 할 것 없이. 하지만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긴 하지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 나와요. 다 나오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하실 때 주의하실 게, 만약에 이 블랙홀을 이 소용돌이를 당했다 그러면은 일부러 더 들어갑니다. 왜냐면은 들어간 유닛 때문에 각계격파가 될 수 있어서 일부러 다 들어가요. 머리 쓴 거죠. 일부러 다 들어가다가 또 역으로 다 나올 때 이제 그 프로토스의 그 고위 기사로 템플러를 다 지져버려서 다 죽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고, 이 모선의 그 공격 기능은 원래는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미사일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면서 여덟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패치가 되었죠. 예전 패치의 모선의 기술 중 하나였던 게 이 리콜 대량 소환의 기능이 없어지고 모선의 그 순간 이동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사라져서 모선의 약간 조금 이동 속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많이 떨어졌다는 게 조금 아쉽죠. 지금 스타크래프트2 베타 버전 패치로 봤을 때는 모선이 약간 좀 하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프로토스의 최강 유닛인 만큼 실전에서는 보기가 매우 드물지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전투에 상당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유용하죠. 근데 보기는 진짜 힘들어요. 실전에서 한번 좀 뽑아주십시오. 상당히 좋은 유닛이니까 모선이었습니다.